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 28일 수요일 탑 글로벌 통합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드마스터 문사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원을 해칠 건데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은 좀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함께 좀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를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네, 사운 준비! 예.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정의한다. 강요한다. 믿음의 백지에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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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우리 사장님들 거기 날씨는 어떠신가요? 엊그저께 우리 한국은 눈이 이렇게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대를 내려갔는데, 아, 세상이 완전히 하얗니까 겨울 왕국처럼,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한국은 겨울이라는데 나무에 그 가지가 다 떨어졌잖아요, 잎사귀가. 근데 그 가지에 눈꽃이 다 이렇게 입혔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도 몇개 찍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사업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죠? 먼저 수고해주신 통역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다니엘 사장님, 그리고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그리고 태국의 사이펀 투터 본부장님,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그리고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 그리고 이제 스텝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임대중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라니는 그 종교 행사, 힌두교 종교 행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 한다고,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한다고 미리서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탑센터에서 이제 슬기로운 탑센터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각 센터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강동탑에서 할 건데요. 애터미의 미녀,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동 탑센터장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우리 본사에서 진행하는 그 굿모닝 애터미의 슬기로운 센터 생활에서 저희 강동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 탑에서 슬기로운 센터 생활에 강동탑을 자랑을 하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자랑할 건 없고요.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동탑은 아침에 매주 월요일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고세마부터 듣기 시작하고 굿모닝 애터미 같이 신청을 하고 나서 매주 나인 미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인 미팅 때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진행을 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인 미팅을 하고요. 이제 해외 라인이나 아니면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어때요?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니까 너무 즐겁죠? 저희가 9시부터 출근을 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긴 시간 하루를 출근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나인 미팅 하기 전에 이렇게 춤으로 운동을 하고 시작을 해요.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네.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나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인 미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팀별로 모여서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한주 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주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팀별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동탑에서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6시에 우리 박애란 목사님이 오셔서 강동탑에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으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강동탑 센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활동하고 6시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은혜도 되고 축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첫째 주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엘보 간사를 초청해서 금요일 날은 시스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첫째 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옥 총장님이 오셔서 정말 시간 내주셔서 오셔가지고 비전을 아주 듬뿍 주고 가셨고요. 우리 또 장혜란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중국 시장에 대한 노하우 마음껏 해주고 가셨습니다. 다 너무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제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재심 합력으로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매주 일요일은 저희가 부엌과 세미나가 있는데요. 3시에 강동탑 센터에서 부엌과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 평일날은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 오후 3시에 기초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규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강사분들은 저희가 코로나 때 강사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국장님들이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전부 다 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을 배출해서 하고 있고요. 강사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올 4월에 강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은 리더들을 배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 강동탑에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1대1 프로모션인데 신규 사업자를 초대하면 회모임을 한 박스씩 지금 증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에 석세스 세미나 초대하기 전에 먼저 원데이나 아니면 부엌과 세미나 아니면 산테아 초대를 먼저 하셔서 이렇게 초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에 초대하면 그분들이 다 비전을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회모임 한 박스씩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업자들도 나오고 있고 전업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탑센터 작년에 가을에 단합대회를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너무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에 우리 이제 한번 단합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가을 운동회를 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예를 갔는데 프로그램을 다 짜놨거든요. 족구 뭐 야예에서 이렇게 풍선 터뜨리기 이런 걸 해놨는데 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게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계획대로 하자. 모든 건 계획대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족구를 남자분들은 족구를 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요.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이렇게 게임도 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다칠까 봐 풍선 터뜨리기를 했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정말 팀워크로 우리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즐겼으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토종닭에다, 닭에, 닭 백숙에다가, 또 이제, 파전, 그리고 도토리무, 이것저것 음식으로 일단은 또 배를 즐겁게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 마치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게임을 했습니다, 안에서. 이제, 우리 제품 맞추기라든지, 뭐, 아니면 또 릴레이 맞추기 이런 거 했는데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우리 강동탑 식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야, 정말 야유회 나가니까 너무 좋았고요. 팀워크 너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또 10월에, 강동탑 야유회를 또, 같이 함께해서 아주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할 생각이고요. 4월 달에는 강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리더들을 육성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더 많은 성공자를 낳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우리 사업은 다 같이 제시망력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 탑뿐만이 아니고 우리 탑 모든 가족들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는 곳 도와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어때요? 강동탑 즐겁고 재밌고 알차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춤을 잠깐 춥는데, 어떤 웃음을 유발 안 시켜도 그냥 서로 보면서 너무나 많이 웃고 좀 즐거운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센터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도탑, 네,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신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어볼 건데요. 네, 우리 사장님들 3분 안쪽으로 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강동탑의 발발이 우리 이영래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영래 팀장님 음소거 해주시고 좀 전까지 계시던데 어디 가셨나요? 우리 이영래 팀장님? 그러면요, 먼저 우리 중국 연길탑에 우리 고재윤 국장님 먼저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샤론 로즈마스터 고재윤입니다. 예, 저희 스폰서님은 이재열 총장님, 윤세종 본부장님, 박진희 국장님, 고지현 국장님을 예, 계십니다. 백만갑 스피치를 하자면요, 저는 기존에 제 소비자로 갖고 이제 실내 쌓기를 하면서 과정에서 그분들을 이제 경소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냥 소비자가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로 안내를 하는데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 저랑 같이 소통을 하고 저한테서 이제 물건을 받아 쓰셨던 그분들이 이제 함운, 북경, 광주에서 이제 막 소비자들하고 사업자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팻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부업을 시작하면서 뷰티 업계 일을 하는데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얼굴이 진짜 악건조여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얼굴에 물광을 맞았냐, 뭐 얼굴을 깎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풀어주려고 이제 저의 센터로 이제 한 분씩 뭐 이제 보내서 이제 제가 그 미팅을 다 해주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번 써보고 하면
바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팩방에 이제 합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장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100번 얘기했던 것보다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들이 진짜 아, 애터미 제품이 진짜 최종 대왕상을 받았고 얼굴이 진짜 변화가 온다는 그거를 진짜 풀어주는 것 같고 예, 그런 게 검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품을 정말 정확히 써야 이제 사업도 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제 백터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터미는 이제 거의 다 썼고 이제 한국에 있는 물건까지 본인이 직접 써봐야 그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품을 예,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너무 좋대요. 기분이 악건조였던 얼굴이 일단은 개선이 되었고 그 막 자기가 그 안에서 뭐 사람들이 너무 이뻐졌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사업이 막 전로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 소득이 아닌 이제 시스템 소득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일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되게 평온이 온다고 할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그 소비자로 이제 계속 신뢰 쌓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아 나는 그런 일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 뭐라고 하죠? 너무 이제 막 자기도 여행을 다녀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수익이 끊기고 하니까 너무 막 불안감이 오고 이제 40대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가지고 그 딸이 30이 될 때 자기가 70살이 되지 않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정말 제가 부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되게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거의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제 딱 그 문을 닫으세요 하면 집안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부러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포인트를 맞추는데도 이제 막 쾌감을 느껴요. 막 이게 너무 신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포인트를 맞춰 먹는 그 재미 막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아침부터 이제 막 소통을 하고 저녁 막 밤 1시, 2시까지도 막 이제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저녁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제 낮에 좋도록 이제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조금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세 달이 시작되는 3월 1일 날 저희 언니 거지원 국장님께서 중국에 드디어 오신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이제 여태까지 모았던 그분 소비자들을 갖고 이제 제가 미팅을 시작을 할 건데요. 되게 많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경서상법이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중국은 정말 한국처럼 이제 모든 소비자한테 수당을 넣어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정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뭐 시간도 많이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일을 진행하다 백만갑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경서상도 너무 너무 재밌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경서상이어서 더 다행인 거는 우리가 다단계가 아닌 경서상법이다라고 하면 그 국제하는 시선이 조금 좋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서상을 만들어내는데도 이제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애터미를 더 열심히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2024년 우리 탑 전체 사장님들께서 이제 한 직급, 두 직급씩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재인 국장님, 네, 감사드리고요. 저기 타잔 애인이 제인이잖아요, 제인. 제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타잔! 부르면 타잔이 쫙 나왔던 옛날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아마 그 타잔 대신 아마 애터미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재인 국장님의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성공자 되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병주 팀장님, 이영래 팀장님 호스트가 지정이 안 됐나 봐요. 음성 회제가 안 되니까 좀 봐주시고요. 우리 이영래 팀장님 한번 손들기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손들기 말고 여기 들어가서 손들기 해줘야지, 반 들어가서 손들기. 이영래 팀장님.
할 줄 몰라요? 큰일 났네. 이 반응, 여기 손들 반응이, 반응인가요, 이게? 반응 거기 들어가면 손들기 있잖아요. 그걸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임병주 팀장님이 벌써 반응, 제일 밑에 반응이 보면은, 딱 하면 손들기 있어요. 그래, 그것도 남편 찾으러 가니까, 그럼 또 다음 모시기로 또 넘어갈게요. 좀 손들기 해주시고. 네, 반응에 들어가서 손들기. 아, 아직 안 되고 있는가 보네요, 보니까. 그러면 다음 스피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우리 강동탑의 젊은 정전. 정남호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남호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강동탑 네. 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남호입니다. 예, 제 스폰서님은 이재열 총장님, 강동탑 센터장님이신 김민성 본부장님, 그리고 사회 보시는 문서인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은퇴 세대입니다. 2017년도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소기업 대표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퇴직은 했는데 아직은 은퇴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일을 찾던 중에 이전에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영래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미나를 듣고 나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필품을 소비만 했는데 소득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내가 소개한 소비자의 매출까지 내게 더해져서 부자까지 될 수 있다는 구조를 알고 나서는 저는 애터미야말로 노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직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하기로 결심하였고 2020년부터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해모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모임을 먹고 나서 거의 한 35년 이상 고생해왔던 알레르기 비염을 거의 1년 1개월 만에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터미에 반해버렸는데요. 해모임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만 고쳐도 사업은 대박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토판매사 도전을 시작한 것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지난 1월 말까지 오토판매사를 끝냈습니다. 1년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폰서님들의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특히 같이 뛰어주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노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피치는 제가 오토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얻은 조그만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오토판매사를 계획하시는 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오토판매사는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본인의 힘으로 달성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임페리얼까지 먼 길을 가는데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 일정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모든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 앞에서 결단 스피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단 스피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강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전 전에 반드시 회사나 제품, 사업, 스폰서, 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단단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판매사 도전 과정은 그 사사로운 그 여러 어려움이나 갈등이 이제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도전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어렵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그 수월하게 오토팜에서 과정을 진행한 것은 회사에 대한 확신과 사업에 대한 확신, 스폰서, 제품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토판매사를 달성했고요.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오토판매사 달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밀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금년에 샤론로즈마스터에 승급하고 내년에 리더스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멋있게 사업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이 도움,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정말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는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애터미 회원 여러분 모두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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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오토 판매사 달성을 축하드리고요.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 정남호 팀장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동탑의 우리 이영래 팀장님. 네, 음소거 해제해주시고 네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엄마 얼굴이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좀 좌충돌했습니다. 자, 인천에서 신나게 즐겁고 신나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따뜻한 봄을 앞둔 2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강추위도 이제는 많이 누그러지고 찬란하게 빛날 3월 맞이하면서 백만갑 하기 딱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백만갑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는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리더로서의 자리를 구축해 나가는 나의 모습에 어느샌가 자신감이 붙어있었습니다. 백만갑을 하면서 나의 느낀 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기억해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평소에 잊고 있어 지냈거나 너무 사소하다고 해서 간과해버린 디테일인 말과 행동의 차이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고 바로 이것이 신뢰를 구축하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 애터미 제품은 싸고 좋다고 고객분들이 많이 체험, 또 진실, 확신, 감동, 열정만 보여드려도 그만큼 효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백만밥을 하기 전 우리 준비사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깔끔한 복장, 그리고 또 매끈한 피부, 또 환한 미소, 예쁜 말과 감사한 마음, 또 부담되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가가면 좀 더 쉽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가 백만갑을 통해서 제가 본 고객님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만난 백만갑을 하면서 만난 분인데요. 여기 커피숍 사장님이세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신데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제품을 사용을 하시다가 저하고 이제 백만갑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분 커피숍에서 빵도 만들고 해서 제가 가끔 자주 가서 배웠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면서 칫솔도 구매해주시고 어머님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난 데는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요. 저희 옷을 이제 이 세탁소에서 맡기면서 사장님한테
저도 고객인데 제 물건도 한번 써보시지요 했더니 애터미를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제 거를 한번 써주시겠다 하면서 해모임 넷박스와 또 화장품 그리고 이제 각가지 이제 생활용품을 계속 쓰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저희 그 동네에 거의 지금 동네 가까운 100m 안에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1층에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예전에 예터미를 아시고 쓰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셔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그 당뇨에 좋은 커피를 하나 드렸더니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저의 이제 소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뵐 때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전하는데 시우의 전현재 사장님이세요. 제가 12시에 찾아뵐 때 야간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시우의 우연찮게 이렇게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소개하다가 이분이 사업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 또 다음 분은 이분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우리 신랑 이제 친구분인데 놀러 오셨다가 저하고 만나 뵈고 바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얘기했더니 한번 놀러 가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한번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단칼에 그냥 사업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만나고 사업자 되신 분은 정말 드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됐고요. 또 우리 그 건물에 1층 건물에 교회인데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데인데 일본 유학생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애터미 굉장히 좋다고 치약시설 좋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저는 가입은 못해도 소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희 건물 1층에 그 철물점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선교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드님이 선교를 외국에서 하세요. 그래서 소개시켜 주신다 하시고 이렇게 친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난 분들 중에 또 지인분들을 모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사랑방이라고 광교 꿈의 터전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남자분들이 서스럼 없이 이렇게 무섭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광교 꿈의 터전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가 점심에 우리 황지선 사장님인데요. 황지선 사장님이 요리사였어요. 전직이. 그래서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음식을 고등어, 또 김, 또 우리 햄 이렇게 우리 있는 제품을 가지고 애터미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육개장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더니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드시고 좋다고 또 이분들이 또 주문을 하시고 또 오신 김에 또 제품도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또 구매를 해 가세요. 이래서 또 소비가 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친해지면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식사하셨던 분 중에 아까 마사지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분 중에 해모임을 자기가 좋다고 이제 우리 김민성 본부장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 박스를 사갖고 가셨어요. 자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 하나씩 다 줘본다고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나무 사장님하고 백만갑을 진행을 하실 때 백만갑을 정나무 사장님 먼저 하셨어요. 그래갖고 샌드위치 김우관 사장님 만나 뵈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서 가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가입시키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비자가 단 두 번 만났는데 이렇게 사업자로 전환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정나무 사장님 그 집 근처에 빵집인데요. 수시로 빵집에 가서 빵을 사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 속에 백만갑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소비자가 되셔가지고 제품을 또 골고루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동두천에 저희가 김한영 사장이라고 김대진 사장님이 이제 그 동생분인데 저희가 이제 후원 가면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소머리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친분을 가지면서 사장님하고 가입을 하고 또 소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치약도 사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소비자로 계속 부추기 나가면서 후원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저희 그 소비, 저희가 제가 아는 분은 사실 파트너 중에 정남우 사장님밖에 안 계세요. 2년 되신 분이, 처음에 아셨던 분이. 다른 분들은 소개소개해서 이렇게 백만갑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 윤명희 사장님, 고민 사장님, 그 인삼희 사장님이 다 사업자신데요. 이렇게 모여서 매 주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고객분들을 모셔서. 그래서 저희는 스폰서님들은 후원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8,000원짜리 이제 뭐 피로 마스크나 아니면 이제 선크림이나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오신 분 중에 5번만 하시면, 마사지를 하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굉장히 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도 이제 소머리 국밥 사장님이세요. 같이 이제 진행하시는. 그리고 또 다음 분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봉은희 사장님이라고 중국에서 13년간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황진아 사장님이 교회에서 이제 만나 뵀는데, 이분도 이제 백만갑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씩씩하게 먼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다,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밥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14일날 이제 초밥집을 그만두시고, 이제 애터미 본업을 하시면서, 교수로 또 영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교수하면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틈새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석권을 할 큰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중국도 넘어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황선 사장님이 만나는 고객들, 백만갑 하시는 분들이고요. 미용실 이제 사장님이 주문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만나는. 또 요분은 한 분은 이제, 김주희 사장님이라고, 소개받고 이제 또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딴 데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근데, 친한 친분 때문에 소비는 저희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대구에서 또 백만갑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2,000원짜리 제품을 이제 계속 저희가 선물을 보내요. 100만가 하시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후원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제품으로 계속 보내드리면서,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고객 아시는 분한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선물했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소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대구를 방문해서 같이 후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박진성 사장님이 사업자인데요. 그 이제 누님이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진행을 사업자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만갑을 하고 막 난 후에 저는 카톡을, 그 다음날 카톡을 꼭 보내는데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글을 보내다 보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저희는 재밌게 신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좋은 글과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가끔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또 내가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다음날 카톡을 하고 또 답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다 보면, 아, 그분이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활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애터미의 발을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뱅가금방금을 통해 용기를 얻고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경험하며, 먼저 솔선수범하고 멋진 리더님들이 되시길 응원하며, 모두 정상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애 팀장님의 매력은 처음 만났는데도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10년지기처럼 이렇게 무장해제를 시키더라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에 목표하신 국장 꼭 달성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색소폰의 명인 강동탑의 강용택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강용택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강동탑 강동센터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강용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요, 저의 이제 지인 중에 이용호 교수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애터미를 이제 하게 된 것은요,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정직한 회사고 박강길 회장님의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애터미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경험은 사실 처음이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책과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좀 나름대로 좀 했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이게 회사의 제품을 또 알고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뭐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건강식품, 뷰티 헤어를 그냥 아예 100% 다 마트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모든 게 다 애터미로 다 바뀌었고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과 이제 원마케팅,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이렇게 정말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저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재질을 전공했습니다. 저 꿈은 애터미를 통해서 꿈이 생겼는데요. 이제 세계를 돌면서 이제 음악으로 같이 소통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많은 애터미를 알리면서 이렇게 정말로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은 꿈이 생겼고요. 또 저의 주위에 음악을 하는 그런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이 도우면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보는 게 제 이제 꿈입니다. 요즘 그 스킨케어를 통해서 지금 파트너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 파트너님들과 함께 백만갑을 하면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고요. 항상 스폰서님의 말씀과 파트너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열심히 애터미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되는 게 제 또 목표고요. 오늘 이렇게 뭐 두서 없이 이렇게 또 참 말씀에 경청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정상에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해서 같이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용택 사장님은 색소폰을 정말 잘 보시는데요. 우리 애터미에서도 애터미 달인이 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 분이신데요. 사와디까. 네, 우리 깐니까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깐니까. 사디카. 세마테 가니까 오토코나카. 사카 탑 탑팀 태랜드 사카 ประเทศ 태이나카. 태칸 헨 라이. 안녕하세요. 저 깐니까 판매사 태국에 온 리더입니다. 저는 원래 다단계 경험 없었고요. 원래 시작했을 때는 자신감 별로 없었는데 애터미 시스템 참석하면서 자신감은 점점 생겨서 판매사 결정 결달 도전을 했었습니다.
한 회사 도전한 후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애터미 시스템도 꾸준하게 참석하면서, 또 사람 또 후원 나가면서 100만 값도 계속 하면서 점점점 자신감 생기고 자기도 얼굴도 더 예쁘고 얼굴하고 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사람 주변 사람 보면은 그러니까 판매사는 많이 변했다고 애터미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같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은 애터미 사업은 제집 합력 때문에 애터미는 시스템 때문에 연지미 꾸준하게 하면은 저도 다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기 뒤에서 보면은 참 지나와서 다행이다. 이제도 좋은 사업 애터미처럼 만나니까 저는 앞으로 미래는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애터미만 연심히 해서 걱정 없이 생활비도 나오고 또 우리 스폰서님처럼 리더처럼 돈이 많이 벌어잖아요. 저도 리더분 여러분 총장님 우리 단장님 임피리언님처럼 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항상 일 나가면서 웃으면서 재밌고 리더하고 같이 일했었습니다. 현재도 100만 감 매일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재밌고 애터미는 어렵지 않나. 너무 재밌고 너무 쉽다. 정말로 같이 합시다. 이렇게 100만 값 나가면서 이렇게 말 전달했습니다. 좋은 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애터미 합시다. 같이 성공합시다. 성장해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깐니까 사장님이 스피치 하시는데 그냥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애터미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나먼 태국에서 이렇게 판매사까지 달성하셨는데요. 네,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성공 네, 그래서 애터미의 곰꿈 이재열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100만 갑을 통해서 또 직급 도전이나 오토 판매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는 삶이라는 게 저는 특별한 게 아니다. 공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회 일원으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바운드리에서 내가 무심코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거는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유통하는 사업이죠. 유통하는 일인데 근데 많은 사람한테 파는 일이 아니고요. 딱한 사람한테 판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팔아요? 예, 나한테 파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한테 파는데. 조금 전에 강용태 사장님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제품, 생필품들을, 가전부터 해서 생필품들을 애터미로 다 바꿨다고 그랬죠? 이 바꾸는 사업이에요. 이 바꾸는 사업을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당신도 당신 한 사람한테 파는 일이라는 거를 하루에 100명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갑이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팔로 다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제대로 마트 체인지에서 소비하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나의 꿈, 이 어떤 애터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정말 공헌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공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우리는요,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이팡 저팡 다니면서 어차피 이미 부자인 그 기업의 경영주에게 더 부자 되라고 소비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의 플랫폼은요, 모두가 다 APPO입니다.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오너예요. 각자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1인 기업이에요. 내가 기업인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제가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구매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쇼핑해요? 네, 제 다운라인에 저와 비슷한 서민들, 큰 플랫폼을 창업하지도 못하고 운영할 수 없는 정말 서민들이 제 좌우 두 라인에 등록되어 있죠. 그들도 다 각자 경영자입니다. 오너입니다. 플랫폼의 주인이에요. 저는 그 서민들의 고객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공헌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애터미를 우리가 시작할 때 막연하게 다단계?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돈 버는 일이네? 그래서 부자 돼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어디에 선교하면서 돈을 쓰고 기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애터미 마트에서 소비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파트너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매하는 거죠. 근데 그 파트너가 애터미 비전을 보고 사업하는 파트너가 거의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제 갓 등록돼서 그들에게 에이전트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애터미의 사업의 가치를 그리고 소비하면서 소비를 통해서 정말 추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정말 잘 모르는 애터미를 모르는 이제 막 애터미에 등록된 계보대에 등록된 사람들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 마트에서 쇼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리내리 쇼핑하는 거예요. 이 쇼핑이 알고 보면요, 나비 효과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산하에 각 파트너, 고객들의 쇼핑몰에 들어가서 소비하는 이 자체가 정말 작은 어떤 행위이지만 이게 집단이 성공하는,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정말 멋진 퍼스널 플랫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추가 소득, 서민들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꿈을 동기부여를 해주고 시너지를 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에서 쇼핑하면서 소비생활하는 것보다도 우리 다운라인의 파트너들 또는 고객들의 쇼핑몰 들어가서 소비하는 거 이거 자체는요, 경제적인 파급력 효과가 다섯 배라고 이상현 박사님이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서로 서민들끼리 그죠, 끊임없이 돕고 내리 쇼핑해주면서 이렇게 부자의 꿈을 심어주는 이 일이 정말 세상에 공헌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어떤 비전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철저하게 나한테 파는 일이지만 이 나한테 파는 거를 잘 알리는 이런 과정이
우리 백만갑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인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가전제품, 최고의 가전제품, 회사 얘기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취직하게 되면요. 불과 몇 개월 내로 집들이를 한다는 거예요. 집들이를. 집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자사 제품을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나, 애용하고 있나,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회사에 취업했는데, 벌써, 우리 취업하기 전부터, 우리 제품을 정말 사랑하는, 애용하는 그런, 직원이, 우리 회사에 취업했구나. 이런 거를, 확인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애터미, 제품은요, 애터미 지사가 나가 있는 모든, 국가의 사업자들 각 가정 가보면요, 거의 70%, 80%, 90% 애터미 브랜드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트 체인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고요. 아직, 베트남은 오픈도, 못 했고요. 앞으로 막연합니다. 오픈이 언제 될지 모르는 국가인데, 한국,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베트남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요즘에 유럽, 전 세계가, 정말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떤, 이 실생활을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 근데 이제, K네트워크를, 선도하고 있는 게 우리 애터미입니다. 지금은, 이 네트워크, K네트워크에 대한 이 바람, 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이런 바람이 불 것 같아요. K네트워크에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K네트워크에, 정말, 애터미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품은 정말 좋은데 다단계였기 때문에 싫었거든요. 근데 다단계였기 때문에 싫었는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정말 다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이, 패러다임은 애터미를 통해서 전과 후가 엄연히 분명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애터미 사업자 모두는 아마, 느낄 겁니다. 애터미는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익을, 그죠? 먼저 공유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이익을 받은 소비자가 또 소개 이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쉬운 겁니다. 근데 애터미 이전에 네트워크 회사들 보세요. 제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쌌습니다. 정말 한두 번은 정말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사주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들고 주변 고객들, 아는 지인들에게 제품 써달라고 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죠. 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들어서 내려놓는 경우가 대부분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죠. 네.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통해가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생활의 보탬이 돼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백만갑 하면서 신나게 뛸 수 있는 겁니다. 백만갑이 결국은요, 우리 초창기 때 다 했던 일이죠. 제가, 애터미 백만갑 하던 초창기 때가 가장 저는 즐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었어요. 좀 전에, 고재인 국장이 중국에서, 경소상 모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초창기 저도 초창기 때 제가 제품을 들고 제품을 알립니다.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 정말 좋고 가격 쌉니다.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물론 거절이 훨씬 많았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회원 등록 수첩에 이름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밤에 회원 등록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회원 등록이 쭉 등록이 내려가는 계보들을 보면서 밤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의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매출이 올라온 거 누가 매출을 일으켰나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그러니까 낮에 거절받고 힘들었지만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매출이 알지 못한 사람의 매출이 늘어난 거 보면서 이게 여기서 희망을 느끼고 여기서 가능성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정말 저는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결국은요, 오늘날 이렇게 성공자의 반열로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 다가섰는데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도 거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꿈을 크게 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이 큰 사람은요, 우리가 받는 거절, 그죠? 그러니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외면, 정말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만가 하는 동안에 현장에서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꿈을 키워가고요. 확신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부대끼면서 받았던 그런 어려움과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게 연속 반복되면서 시간 속에서 성장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의 씨앗을 이번 기회에 백만갑 하는 동안에 많이 뿌리는 게 성공의 제1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씨앗을 많이 뿌려라.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사과나무를 불과 몇 그루 심어 놓고, 그죠? 5년 후, 7년 후에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과나무 심었으면요, 사과가 열면서 수익성으로 이렇게 인컴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그루 심지 않고 그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그 사과로 부자 되겠다, 풍족한 삶을 살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 빅 리더 한 사람 찾아서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를 많이 거느리는 사람이 확률이 결국은 큰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 많은 사람 만나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거든.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할 사람은 나의 백만강 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의 파트너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판단하는 건 뭐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미치면 미치고, 그죠? 못 미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야 성공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쉽게 정말 지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면 성공하고 지치면 지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끊임없이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퐁당퐁당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함께 참석해서 이 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노력보다도 정말 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노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와의 약속이에요. 스폰서의 약속도 아니고요. 파트너와의 약속도 아닙니다. 나와의 약속입니다. 매일 나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해내는 것들이 결국은요 쌓이고 누적되고 누적돼서 결국은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눈사람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눈덩이 효과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눈을 단단하고 어느 정도 크게 이거를 뭉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굴려야 눈이 계속 거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굴리고 굴리다 보면요. 정말 눈덩이 효과죠. 기하급수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이 시스템에서 이 교육의 효과는요. 결국은요. 눈을 단단하게 뭉치는 이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들이 강조하는 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객들을 팀원으로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성공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요. 나의 능력을 팀 안에서 발휘가 돼야 됩니다. 팀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 결코 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애터미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성공의 샷, 제품 들고 열심히 백만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약속한 대로 어쩌면 약속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실천해내는 그 실천력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의 파이는 결정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오토판매사 오늘 교육이 있죠. 본사에서 오토판매사 교육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판매사 중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본사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스피치를 하시게 된 오토판매사 되신 이상 분들은 그 자리 가지 못하고 오늘 여기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입니다. 어쩌면 한국과 중국입니다. 한두 번 더 추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 인생의 봄을 위해서. 그죠? 오늘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메시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미의 비전 노하우를 알려 주신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